이러니 어? 에이비니가 와우 2에 14 10번 했네. 대단하다. 오케이. 그 한꺼번에 10번은 하지마 예빈아. 뭐 3번씩 뭐 나눠서 한다든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어 그 집 좀 보세요.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오케이. 그 들판 좀 보세요.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아멘. 잠깐만. 가만 보니까 이 책 좀 이따 이제 책 오늘 책을 하고 있는데 뭐 뭐를 봐라 봐라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봐요. 그렇죠. Look at 뭐뭐. Look at 뒤에 이름씨를 어떤 것 이름씨 똑같은 얘기예요. Look at 뒤에 어떤 것을 넣어 어떤 것을 보란 얘기고요.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field. Field 좀 쓰기 어려워했었는데 이제 자신 있어졌나요? 오, 눈이 반짝 좋아요. 그다음. 자, 그 쌀은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the rice? Where is the rice? Where is the rice? 그 다음에 그 구름들은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clouds? Okay, 한번 들어볼까요? Where are the clouds? Where are the clouds? Where are the clouds? 자,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예빈이한테. 예빈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는 것 같아. 그렇죠. 짜증났고. 아이, 짜증나, 아니, 왜 잡았지? 자, 먼저 뭐라고 했냐면, 그 쌀은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뭐라고 하냐면, where is the rice? 였어. 근데 그 구름들은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where are the clouds? 자, where가 들어가서 위치를 묻고 있는 건 똑같아. 근데 얘는 지금 이게 쓰였고 이게 쓰였어. 얘들 둘이 사실은 똑같아. 그렇죠? 똑같은데 모습만 달라. 얘들을 보고 뭐라 그러지? M까지 합쳐서 그렇죠? 비동사라 그러고 비동사의 뜻은 그렇죠? 이다랑 있다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있다란 뜻을 쓰였는데 묻는 말이라서 그렇죠. 인니가 된 거예요. 계속해서 설명할게. 왜 그러면 위에는 is고 왜 밑에는 are인가? 그러니까 자, the rice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얘는 앞만 길어봤자 뭐로 생각하느냐?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래서 얘는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되는 거냐면 it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t am이야, it is야, it are야. 그러니까 where is it 한 거야 이거. 그거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안녕하세요. The cloud를 볼까요? The cloud는 여기 이름 붙어 있어. 이름씨에 뭐가 붙어 있어? 이름씨에. 그러면 이게 이건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게 되는 거예요. 데이의 뜻이 그것들, 그들. 어쨌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걸 여럿을 얘기할 때 데이 쓰는 거거든요. 구름들이 나예요? 아니면 예빈입니까? 아니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남자면 남자 한 명이면 he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여자 한 명이면 she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게 한 개면 it이죠. 근데 it이 여러 개 있으면 데이가 돼. he가 여럿이 있어도 데이. he랑 she가 섞여 있어도 데이. he랑 it이 섞여 있어도 데이. 그러니까 봐봐. 이건 it이야. 그렇지? 근데 이렇게는 뭐가 되는 거야? 데이가 되는 거야. 저 뒤에 있지. 얘는 he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이거 지금 우리 대화에 있는 사람이 아닌 남자잖아. he잖아. 저는 she가 되는 거야. 근데 저렇게 합치면 뭐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they랑 같이 쓰는 거 비동사는 뭐예요? They are. 그래서 여기는 where are they? Where are they? 그것들 어디 있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뭔가의 위치가 궁금할 때 where 뒤에 뭘 쓰면 되는데 비동사를 쓰면 되는데 여기 오는 녀석이 he나 she나 it의 위치를 물어볼 때는 where is he, where is she, where is he, where is it, where is the rice. 오케이? 근데 여기에
day의 위치를 물어보거나 또는 뭐 you의 위치. 너 어디 있니? 이럴 때. 너 어디 있니가 뭐겠어? Where are you? 이러잖아. Where are you? 그렇지? 너 어디 있니가 뭐다? 그렇죠. 그것들 어디 있니? Where are they?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이구야. 구름들은 어디 있니가 아, 쌀은 어디 있니는 뭐였는데? Where is the rice? 그래서 where is the rice였는데. Where is the rice? 구름들은 어디 있니는? Clouds. 그렇지. Where are the clouds? Where are the clouds? 오케이. 자, 그래서 위치 묻는 거 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뭘 얘기하느냐? 들판에 눈이 있다. 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된다? Oh. 자, 이거는 다 설명이 필요한 거야. 예빈이한테. 그래서 내가 너, 네가 이제 저, 아, 1대1 수업 안 하고 싶어가지고, 선생님, 오늘 난 말하기 못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불렀어, 그래서. 네. 어, 복화? 복화 원래 금요일인데, 이 책이, 끝나면 복화하고 싶어? 어차피 보강이니까? 그러면 그 책 네 위치에다 갖다 꽂아놓고, 딴, 아, 선생님한테 주고, 복화 꺼내서 네가 할 수 있지? 어. 아, 요거만 하자. 자, 왜 들판에 눈이 있다? 잘 기억이 안 나? 그럼 한번 들어볼까? 오케이. There is snow. There is snow. 뭐라는 것 같아? There is snow. 빨리 할까? There is snow. 어. There is snow. 그 다음에? 그렇지. There is snow on the field. There is snow on the field. 그럼 글자를 보자. There is snow on the field.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해볼까? 오케이, 이번에는 달이 있다, 하늘에 있어. 자, 발음은 there is. 그렇지, there is the moon. There is the moon. Okay. 하늘 안에 있는 거야? 하늘, 뭔가 하늘이 어떤, 이렇게, 이런 게 있어갖고 딱 붙어 있는 거야? 자, 이 책상 위에 공책이 이렇게 있지. 이런 건 on the desk야. There is a notebook on the desk. 뭔가 표면이라고 알지? 표면. 그치, 표면 위에 붙어 있으면 on이야. 이렇게 있어도 on이고, 이렇게 있어도 on이고, 천장 위에 붙어 있는 것도 on이야. 뭔가에 붙어 있으면 뭐다? on이야, on. 근데 하늘은 표면이 없잖아. 그래서 on the sky가 아니고, in the sky. 뭐 안에 있는 거다. 뭐뭐 속에. 이는 뭐뭐 속에, 뭐뭐 안에 이런 뜻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하늘에 달이 있습니다가 뭐였더라? There is the moon. There is the moon. 하늘에? 그렇지. In the sky. In the sky.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얘들 둘의 공통점이 있어. 눈이 있다, 들판에. 달이 있다, 하늘에. 그치? 그 다음 거 보자, 이번엔. 이번에 하늘에 별들도 있겠지? There are stars in the sky. 오케이, 들어볼까? There are stars. There are stars. 글자를 볼까? There are stars. There are stars. 뭐래요? There are stars. In the sky. In the sky.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것도 볼까? 자, 사람들이 있다, 산에. There are. There are people. There are people. 오케이, 사람들이 막 땅, 산에서 땅 파고 산 속에 막 들어가 있는 거죠. 산, 그렇죠. 산의 표면이 있고 그 위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on the mountain, on the mountain, on the mountain.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하고 이거 둘도 공통점이 있어. 그리고 자, 봐봐. 아석채 없다. 눈이 있다 들판에, 달이 있다 하늘에, 별이 있다 하늘에, 사람들이 있다 산에. 이 네 개도 공통점이 있어. 이 네 개의 공통점은 뭐야? 선생님. 궁금한 거 있어요. 잠깐만. 뭐가 있다고 얘기, 좀 이따 얘기.
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그치? 그런데 얘랑 얘의 공통점이 있어. 얘 글자를 보여줄게. There is snow. There is snow. 이러고 있지. 그 다음에 얘는 There is the moon. There is the moon. There is 이러고 있지. 그 밑에 거 볼까? 얘는 뭐라 그러냐? There are stars. There are 이러지. 얘도 There are people. 이러고 있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예빈이한테 지금부터 설명할 건 이번엔 뭐냐? 뭐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할 거야. 됐습니까? 뭐뭐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땐 there 뒤에다가 뭘 쓰면 되냐면 비동사를 쓰면 돼. 왜? 비동사의 뜻이 뭐가 있다 그래서 비동사의 두 가지 뜻 뭐? 그렇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there is를 쓸 때는 어떨 때 there is를 쓰는 것 같아? 그러면 there are, there is나 there are나 뜻은 똑같아. 둘 다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어떨 때 there is를 쓰고 어떨 때 there are를 쓸까? 그렇지. 그렇지. 뭔가 한계가 있다. 또는 셀 수 없는 것은 한계로 생각하니까 한계나 셀 수 없는 것이 있다 할 때는 there is를 쓰고 여러 개가 있다고 할 때는 there are 쓰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눈이 있다가 뭐였어요? 눈이 있다. Don't 쓸 필요 없고 There is snow. 그렇죠? Snow는 안만 길어봤자 I예요? U입니까? He예요? It이죠. 그러니까 it은 it하고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뭐야? 그렇죠. 그러니까 there is snow. 그 다음에 들판 위에 아이고 들판 위에 field. 됐습니까? 자, the field는 들판 무슨 시죠? 들판 하답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엇이죠, 그렇죠? 이름 시죠. 자, 이거는 무엇이야.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게 무엇이지. 근데 이런 게 붙으니까 무엇이란 말이 무엇이 아니고 뭐로 바뀌었어? 어디로 바뀌었지. 그렇지. 들판 눈 있어. 들판에 눈 있어. 그렇죠. 무엇 눈 있어. 어디에 눈 있어. 무엇에 눈이 있어. 어디에 눈이 있어. 그렇지. 이거는 무엇이었는데 요거는 무엇이었는데 이런 거 붙이니까 어디가 됐고 오는 어디에 뭐뭐 위에 붙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달이 있다 보고 있어. 그렇지. 달이 있다. 달은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 달 여러 개 있죠, 그쵸? 그래서 달이 있다가 뭐였어요? There is the moon. 그 다음에 어디 있었더라? 달은? On the sky. The sky. 오케이. 표면이 있습니까, 하늘에? 아니죠. In the sky. 됐습니까? 여기 더는 왜 붙냐면 더는 어떤 특별한 걸 얘기하거나 이럴 때 더를 써요. 달은 특별하죠. 이 지구에 달은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 별이 있다라는 얘기 나왔어. 별이 있다. 별이 있다라고 할 때 뭐라고 해요? There are stars. 그렇지. 여기 S를 꼭 붙여야 되죠. 그렇죠? Stars. 안만 길어봤자. 그렇지.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다? day? 아, 뭔가 there are stars가 별들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별들은 어디 있어요? In the sky. 그 다음에, 자, people이란 단어를 볼 건데, people은 뜻이 사람이야, 사람들이야? 사람들. 그렇죠. 얘는 특이하게 s를 안 써도 여럿이란 뜻인 거야. 그럼 얘는 안만 길어봤자, 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있다라 그럴 때 뭐라 그런다? There are people. 사람들이 근데 어디 있었더라? On the mountain. 그렇지. 이제는 in the mountain. 사람들
저 산속에 안 파묻었어. 다행이야. On the mountain. 마운틴 좀 쓰기 아직 어려운가요? 이제 좀 쓸 수 있나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됐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이번엔 뭘 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Look at the forest. Look at the forest. 그 다음에 이번엔 산 좀 봐라. Look at the mountain.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위치 묻는다. 자, 하나가 어디 있는지 물어, 여럿이 어디 있는지 물어. 그렇죠. 근데 그 악이 어디 있어요? 물어본다. 그 악이 어디 있어요? 하고 싶으면 물어본다. Where is the baby? 그렇지. Where is the baby? Where is the baby? The baby.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죠. Where is it? 한 거야, 이거. 됐습니까? 오, 예빈이. 이해력 짱인데?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또 위치를 묻는데. 그렇지. 그 나무들과 그 동물들은 안만 길어봤자. 그렇지. 그러면 where is야? Where are야? 그렇지. 그래서 어디 있나요 할 때 where is가 아니고 뭐라 그래? Where are the trees and the animals. 들어볼까요? The trees and the animals. The trees and the animals. The trees and the animals. 이리죠. Okay. 자, 뭐 다음 뭐 말아 예빈이. 거꾸로 얘기했어요. 자음이 기억니요. 그느드르 무브스. 얘들이 자음. 아야어여 오요유가 모음. 그러면 더 원래는 조금 더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더 뒤에 소리가 모음 소리면 D라고 하는 거고 애니멀 할 때 애 소리 있죠. 애 소리. 애는 모음이니까 the animal 하는 거예요. 뭐 그럼 나중에 해도 돼.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where is가 아니고 뭐다? where are라고 하고 그 이유는 여러 개가 어디 있는지 묻고 있죠. where are 그럼 선생님하고 따라 해볼까? where are the trees and the animals? where are the trees and the animals? 그렇지. where are they 한 거야. 걔들 어디 갔어? 됐습니까? 자 이번에 또 있다 표현 나왔어. 하나가 있대 여럿이 있대.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한다? 보이가 있다. 있다. 아까 뭐가 있다란 얘기. 뭐가 있다라 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 This is a boy. 오케이. 들어볼까요? There is a boy. This is. 자, 지금 가만 보니까 예빈이. 막 이런 거 막 머릿속에 막 엉망진창으로 들어와 있어 지금 막 이런 것들. This는 이것. There는 원래 뜻은 거기에 이런 뜻이야. 거기에. They는 그들 그것들. 뭐가 있다라 표현 This is. This is는 소개할 때 쓰는 거고요. 있다라 해서 There is a boy. There is a boy. 어디에? In the house. 집 안에 있으니까. In the house. There's a boy in the house.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태양인데 태양은 몇 개야? 한 개. 한 개고 태양은 특별하지? 그래서? This is 아니라니까. There is the 그렇지. 특별하다 그랬더니 더를 넣네. There is the sun. There is the sun. 그 다음에 어디에? In the 하늘의 표면이 있죠, 그쵸? 응? In the sk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이번엔 하나가 있대, 여럿이 있대. 두 개. 여럿이네.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뭐? There are what? There are trees. There are trees. On the mountain. 그렇지. On the mountain 해야지. 또 나무 전부 다 산속에 파묻어 놓지 마세요. On the mountain. On the mountain.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하나가 있대, 여럿이 있대. 여러 개. 그래서 There are what? Clouds. There are clouds. There are clouds. In the sky. 그렇지. In the sky. 자, 한 번 더 해야 돼. 됐습니까? 빠르게.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Where is the rice? Where is the rice? Where is it? Where are the clouds? Where are they? Where are the clouds? There is snow. On the field. 그렇지, 위에 표면을 덮고 있죠. On the field. 그럼 다른 특별하네? 한 개네? This 또 this를 했다. There is the moon. In the sky. Very good. In the sky. 다음 여럿이 있다네. There are stars. There are stars. In the sky. 다음 여럿이 있다네.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On the mountain. Okay. 다음 Look at the forest. Look at the mountain. 하나가 어디? Where is the baby? 여럿이 어디 있나요? There are the trees and the animals. Very good. The trees and the animals. Okay, 그 다음에 하나가 있다네. There is a boy. In the house. In the house. Okay. 하나가 있다네. 특별하네. There is the sun. In the sky. In the sky. Okay. 여럿이 있다네. There are trees. On the mountain. On the mountain. Okay. 여럿이 있다네. There are clouds. In the sky. Very good. Give me five. Give me five. Okay, okay. 잘했어요. Excellent. 잘했어요. 자, 예빈이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외웠던 것들이 왜 그런지 오늘 선생님이 설명해 줬어요. 됐습니까? Okay. 수고했습니다. Excellent.